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운동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할법이 좋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지하실 수 있는 분할을 하세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세업을 유지하면서 뭐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는 분할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뭐 운동할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무분할을 돌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는 5분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좋아하시는 분할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취미생활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분할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상 그리고 쉬고 상하상 쉬고 이렇게 상체 3번 그리고 하체 2번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분할이 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뭐 잠깐 바람도 몇 번 피긴 했었는데 이게 좋으니까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쭉 2분할을 하고 있겠죠. 2분할을 하면서 18년도 2월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랑 비교하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몸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5분할 하면서 나름대로 정체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수많은 해외 내추럴, 뭐 논문,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해서 국내 유튜버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낮은 분할법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뭐 지금 2분할이 낮은 분할의 어떤 대명사가 돼서 그렇지 무분할이나 3분할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과부하고요. 두 번째는 주당 운동 볼륨입니다. 이거 이전에 바른 자세는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꼭 무게 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자세 개떡같이 하면서 밀어봐야 관절만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지, 바른 자세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뭐 자세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무게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바른 자세를 전제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5분할이랑 2분할이랑 간단하게 주당 운동 볼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간단하게 한 주에 가슴 20세트를 한다고 쳐볼게요. 자, 먼저 5분할 월화수목 금토일 자 국제 가슴데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루틴 1번 벤치프레스 4세트 10개, 2번 덤벨프레스 4세트 10개, 3번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3세트 10개, 4번 인클라인 덤벨프레스 3세트 10개, 5번 케이블 크로스오버 3세트 10개, 6번 딥스 3세트 10개. 자, 이렇게 20세트를 했어요. 아주 그냥 가슴을 작살을 냈습니다. 잘근잘근 씻다 뱉은 6포를 만들었어요. 자, 2분할로 가볼게요. 이거를 토대로 제가 하는 루틴인 하상 쉬고 상하상 이걸로 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순서대로 배분해 볼게요. 자, 화요일날 벤치프레스 4세트 10개, 덤벨프레스 4세트 10개, 그리고 목요일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3세트 10개, 인클라인 덤벨프레스 3세트 10개, 토요일날 케이블 크로스오버 3세트 10개, 딥스 3세트 10개. 자, 2분할이니까 뭐 당연히 뒤에 뭐 등이나 어깨 이런 것들이 또 나눠져서 이렇게 붙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주당 운동 볼륨이 똑같이 10개씩 20세트인데 2분할로 하면은 하루에 뭐 가슴을 6세트에서 8세트밖에 안 하니까 뭔가 좀 밋밋해 조진 것 같지가 않고, 그죠? 자, 근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겁니다. 운동 강도. 다시 5분할. 자, 벤치프레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4세트 10개를 처음에는 80kg로 했습니다. 덤벨프레스 할 때는 벤치프레스 하고 난 뒤니까 아무래도 운동 강도가 좀 떨어지겠죠. 자, 70kg가 됐습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할 때는 이미 좀 많이 털렸어요, 가슴이. 그래서 55kg가 됐어요. 55kg. 자, 인클라인 덤벨프레스 할 때는 한쪽당 15kg씩 이렇게 들고 했습니다. 자, 케이블 크로스오버 완전 지금 막 가슴이 씹다만 고깃덩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10kg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딥스 할 때는 뭐 중량은 못 치겠죠. 자, 맨몸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졌습니다. 자, 운동 강도가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분할 벤치프레스부터 화요일날 시작하면은 80kg로 뭐 4세트씩 10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덤벨프레스 70kg로 4세트 10개 했어요. 끝이야. 예, 끝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로 가니까, 인클라인은 조금 힘드니까, 자, 70kg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고, 뭐 또 인클라인 덤벨프레스네요. 그리고 또한 70kg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확실히 운동 강도가 더 올라갔죠. 자, 케이블 크로스오버나 딥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할처럼 후반에 하는 운동들은 수학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한 낭비 세트가 되기가 쉽습니다. 힘도 없는데 개수 채우기 위주의 운동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너무 많이 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은 24시간에서 48시간, 뭐 길어야 72시간 내에 다 회복이 되는데 5분할처럼 월요일 국제 가슴데이에 가슴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될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4분할 정도면 매일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그나마 부위별
뭐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마지노선이에요. 이렇게 근육을 쉬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분할 회복시간 48시간 후에 바로 조지죠. 48시간 또 지나면은 바로 들어가죠. 또 48시간 지나면 바로 들어가죠. 효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효율 따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효율을 왜 안 따져요? 당연히 따져야지. 자, 세 번째로 집중력 저하. 이게 저는 일반인분들하고 선수분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중력이 달라요. 워낙 선수분들은 오랫동안 운동을 하셨고 운동도 잘하시고 집중력도 좋으시니까, 뭐 어떤 분들이 약물도 사용하시고 하니까 17세트 때 들어가도 그 가슴을 그대로 먹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뭐 유전자도 좋고.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정신력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밀어요. 오늘도 해냈다. 그 뿌듯함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5분할로 운동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근데 그 맛으로 운동하는 게 꼭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중력이 떨어지시면 그냥 거기서 그만하고 48시간 뒤에 한 번 더, 또 그 48시간 뒤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2분할이나 무분할 강요 절대 안 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선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 운동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유튜버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좋았다, 이렇게 뭐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음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